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19년 10월 5일 토요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방금 10월 4일 10월 첫 경마 금요 경마가 끝났는데요. 자, 오늘 적중 결과는 초반에 뭐 거의 싹쓸이 분위기로 갔었는데 후반에 좀 삐걱삐걱 됐고 1-3착도 좀 메인 승부 있었고 뭐 적중 경주는 8개가 나왔습니다. 부산 경마 1, 2, 3 그 다음에 후반부 9경주, 10경주 그 다음에 제주교차 1경주, 2경주, 5경주 자, 그런데 오늘 이 적중이 배당이 좀 덜덜했고 거기다가 주력으로 한방 꽂아 먹어야 이게 돈이 되는데 주력으로 갖다 꽂아 먹은 게 따지고 보면 두 개밖에 없었어요. 이 부산 2경주에 신마게임에 9번 대지자랑에 4번 한빛태양 요게 조금 덜 팔렸죠. 3번마 끝판 클로저가 대길이로 갔죠. 자, 그거를 꺾고 4번 9번 9번 4번 완짱으로 갖다 꽂아 먹었고 제주교차도 1경주 스타트 할 때 6번마 금빛 축제 4번마 추격전이었죠. 2번마 마마공주가 대길이로 팔렸는데 6번 4번 7.7배 완짱으로 갖다 꽂아 먹은 거. 자, 주력 한 방은 이거 두 개밖에 없었어요. 야, 나머지는 뭐 메인 승부도 그렇고 다 바치기였는데 10경주 메인도 그러고 9경주도 9번 그랜드 영웅 놓고 뭐 한 7배짜리 이것도 바치기였고 자, 아무튼 오늘 적중이 8개인데 영양가 있는 적중은 두 개밖에 없었다. 이런 날은 돈 꼬라지가 안 되죠. 조철도 오늘 재미를 못 보고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도 뭐 지저분하게 적중 개수만 많고 여러분들께서 짜증이 좀 나시는 그런 하루였을 것 같은데 아무튼 요번 오늘 토요일 경마는 주력으로 좀 한방 한방 돈 꼬라지가 되는 그런 예상으로 좀 뵙겠습니다. 뭐 배당이 좀 허질구리 해가지고 뭐 적중 결과 말씀드리기도 민망한 그런 저배당이기 때문에 10배 아래짜리 배당들 뭐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봐야 뭐하겠습니까. 적중 개수만 많았다 좀 사과드리고 자, 오늘 토요 경마 짜릿짜릿하게 주력 한 방으로 조철 스타일로 좀 갖다 꽂아 보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승부처가 2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초반에 2경주 3경주 때려 먹고요 6경주 9경주 10경주 2, 3, 6, 9, 10 그 다음에 마지막 12경주고요 제주교차 3경주, 4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9경주, 10경주 그 다음에 제주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자, 오늘 토요 경마 적중은 물론 기본이고 자, 요 승부처 신경 바짝 써갖고요 자, 우리 조철 스타일 여러분들께 승부처 역시나 조철 스타일 한방 멋지다 소리 들을 수 있게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첫 번째 승부처 2경주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국산 육군 1300 별정 시영 자 2세 시네마필드 접전인데요. 자, 오늘 승부처는요 달러박스 승부가 별로 없습니다. 배당이 그래도 없더라도 뭐 배당 안 나오는 거 일부러 잡아 틀어가지고 배당 노릴 수는 없는 경주 아닙니까? 대가리 놓고 후착 압축해서 들어가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자, 오늘도 주력으로 갖다 꽂으면 돈이 좀 될 거고 받치기로 들어오면 영양가가 없겠지만 아무튼 적중은 뭐 쉽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C형이고요 자, 이 7번마 황금해죠, 황금해. 대가리 마필하고 7마 신차 2착인데, 대가리가 뭡니까? 라운 베스트맨, 최범현이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또 역시나 대가리 놓고 때려드렸던, 쌍복시 대가리, 널널하게 또 들어왔던 그런 마필이죠. 워낙 센 놈을 만났고, 단합가 기수.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1번마 럭키 상훈이 좀 빠르지만, 7번마 황금해도,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자, 경주거리 1300, 뒷심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7번마 황금에는 대가리 놓고 가는데요. 자, 후차권에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자, 1번 럭키상원부터 3번 건포, 5번 슈퍼액톤, 6번 봄날의 기억, 파, 9번 라이징 빅토리, 12번 선우 엔테우스. 자, 이러한 6마리, 7마리인데. 자, 그 중에 일단 1번만 럭키상훈이 대길이 가죠. 자, 요 1번만 럭키상훈, 뭐 안쪽에서 선행 쏘고, 7번만 황금애가 바로 붙고, 자, 1번, 7번, 7번, 1번으로 땡땡 굳을 것 같지만, 자, 요번 경주 저는 1번만 럭키상훈이 대길이 가지만, 불안한 인기마필로 봅니다. 인코스 2점에 선행 출하에는 좋지만, 자, 부담 중량도 일단 좀 늘었고, 경주거리가 무엇보다 1300으로 늘었습니다. 거기다 임기원이가 야물딱지게 선행 가는 그런 기수가 아니잖아요. 자, 3번마 건포도 있고, 7번마 황금에도 빠르고, 이거 갖다 압박을 받든지, 안쪽에서 고로시당해 버리면, 이거 대길이 이빠이 한 3배 팔리고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정했는데, 자, 7번마 황금에는 체격 조건도 좋고, 직전에 센 편성에서 2차, 자, 대가리 놓고요. 자, 대끼리 팔리는 1번마 럭키상훈이 많이 팔리겠지만, 자, 경마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거 아니죠. 자, 7번, 1번 대끼리 막고를 뒤로 돌려놓고, 자, 조철의 주특기인 찍어먹기. 자, 오늘 첫 경주부터 찍어먹기 한 방,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때리겠습니다. 늘어난 경주거리가 유리해 보이는 한 마리, 기본 능력이 분명히 1번마 럭키상훈보다 앞서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대끼리가 1번마 럭키상훈이 가기 때문에, 자, 찍어 먹을 콩이 있다. 자, 7번마 황금의 대가리로 놓고 찍어 먹기. 첫 번째 승부 들어가는데요. 네,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찍어 먹고 가겠습니다. 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두 번째 연타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연령 오픈 암말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도 역시나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기입니다. 자, 10번마 최강 챔프죠. 자, 이게 데뷔전에서 외곽 사행, 물목으로 가는 것 때문에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자, 직전 경주도 약간의 외곽 사행기는 보였지만, 다비드 기수가 잘 잡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자, 마뉴엘 기수로 바뀌었습니다. 사이먼 마방에. 자, 직전 경주 따라가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10번마, 최강 챔프. 자, 다시 한번 대가리 놓고 가는데요. 자, 이 최강 챔프 놓고 또한 방입니다. 자, 이게 후차권이요. 한 8마리가 팔립니다. 자, 1번마 페넘브라, 2번 사우스반, 3번 그린레이저, 4번 올마이퀸, 5번 화려, 7번 블루밴드, 8번 베스트골드, 11번 대대손손까지. 자, 이 8마리죠. 자, 일단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자, 이 뭐, 암만 유료가 아니더라도 서비스 팁은 좀 드려야 되겠죠. 자, 10번마 최강 챔프 노러 가는데, 자, 인기마로 팔릴 애들 중에서 일단 3마리는 좀 꺾어 가겠습니다. 1번마 페넘브라, 뭐 안쪽에 1번 게이트가 좋을 게 하나도 없고, 직전에 바람이 좀 불었었죠. 역시나 그게 다다. 자, 1번마 페넘브라, 자, 꺾고 가는 마필이고요. 자, 8번마 베스트골드가 직전 경기 입상에 성공을 해서 현장에서 인기가 많이 쏠리겠는데, 자, 방춘식 기수가 직전 경주, 그야말로 어부지리성 입착입니다. 자, 직전에 배당 내고 들어왔던 8번마 베스트골드, 자, 이동진이가 탔는데, 자, 과인기가 실려 있다. 자, 8번마 베스트골드 또한 마리 꺾어냅니다. 거기에 또 외곽에 11번마 대대손손이 또 팔리는데, 이동아, 최근 들어서 계속 착승권 언저리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자, 10번마 최강 챔프 놓고는 어영부영 또 팔리는데, 자, 이놈 역시도 마필이 좀 끌리는 마필이고, 자, 외곽 게이트로 또 빠져있고, 이래저래 이것도 불안한 마필입니다. 자, 10번마 최강 챔프는 대가리고, 1번 페넘브라, 8번 베스트골드, 11번 대대손손, 자, 이렇게 팔리는 놈들 싹 잡아 꺾고,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한구라 찍어 먹는 한 마리 빨갱이들 싹 꺾고, 자, 10번마 최강 챔프를 놓고 찍어 먹기 한 방입니다. 이경주 7번마 황금에 놓고 찍어 먹기에 이어서,
자, 삼경주 10번마 최강 챔프 놓고 시원하게 또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요. 자, 삼경주도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죠. 자, 6경주, 9경주, 10경주. 자, 이렇게 중간에 3개가 메인 승부인데. 자, 먼저 6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국산 5군 1300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유일한 달러 박스 메인 승부입니다. 자, 안압짜리 한놈딱 걸려 있기 때문에. 자, 나머지 뒤에 메인 승부도 전부 찍어 먹긴데. 자, 요 6경주가 달러 박스입니다. 자, 현장 가시면 배당판이 아마 혼전일 겁니다. 자, 1번 파이팅 히어로부터 5번 위너블루, 6번 한센바로우스, 7번 대한일품, 10번 원더풀 마리아인데. 자, 1번, 5번, 6번, 7번, 10번. 자, 끝나는 것도 요거 5마리 안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별로 쳐다볼 게 없습니다. 싹 지우면 되겠고. 1번, 5번, 6번, 7번, 10번. 자, 이 중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딱두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리가 어떤 놈이 팔리는 그런 강대가리가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10번마 원더풀 마리아가 더 팔릴 수도 있고, 직전에 좋은 모습 보였던 5번마 위너블루, 그 다음에 6번 한센바라우스, 직전에 또 선행 속어 버틴 7번마 대한일품, 안쪽 1번 게이트에 선행 출하에 나간 1번마 파이팅 히어로. 자, 요 1호 6, 7, 10. 자, 요 5마리. 이미 조철이, 머릿속에는 정리가 싹돼 있기 때문에 대가리 하나 세워놓고요. 두 방이면 요거 끝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배당 상황 보고 한 마리 더 가져갈 수는 있는데. 자, 일단은 달러 박스 대가리. 혼전 중에 달러 박스 대가리가 하나. 조철의 눈깔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자, 그놈 대가리로 놓고. 자, 1번, 5번, 6번, 7번, 10번. 자, 5마리 싸움입니다. 자, 그 중에 조철의 달러 박스 대가리가 그냥 왔다. 자, 쌍승식까지 노리면서. 자,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안아짜리 하나 놓고 장안 감방 시원하게 지져 먹으러 갈 테니까. 자, 6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메인 승부 9경주입니다. 9경주. 자, 혼합 4군의 1700 별정 B형입니다. 연령 오픈을 열리는 9경주. 자, 이번 경주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깁니다. 문세영 기수의 1번마 슬링스톤인데요. 자, 거세한 다음에 마필이 뒤집어졌습니다. 자, 거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자, 1번마 슬링스톤. 아마 이게 우리 그 동료 예상가들이 2번마 팝스트리트도 있고, 6번마 금화팔콘도 있고, 선행 못 가서 안쪽에서 갇히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불안한 인기 1위라고 방송하는 그런 동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번 경주. 자, 우리는 1번마 슬링스톤 대가리 놓고 가면 됩니다. 배당을 노려도. 자, 요놈을 놓고. 자, 그렇다면 문세영의 1번마 슬링스톤을 놓고. 자, 2번 팝 스트리트부터 3번 스타 플래티늄. 이게 뭐다 설명드릴 것 없이 4번마 웰빙 스토리 하나 빼고 2번부터 9번까지 다 팔립니다. 이것도 다 팔리는데. 자, 결론은 1번마 슬링스톤이 저는 앞선을 정리한다고 봅니다. 앞선을 정리한다고 보고. 자, 때리고 올라올 놈. 한 놈. 인기 마필들 싹 꺾고. 자, 요거 때리고 맞추기 딱두 방이면 될것 같은데요. 자, 두 방이면 메인 승부 되겠죠? 자, 1번마 슬링스톤 놓고 한 여섯 일곱 구멍 뚫리는데. 때리고 맞추기 두 방인데. 자, 때리고 한 방에 상한가 한방 찍어 먹겠습니다. 자, 과천 9경주. 자, 1번마 슬링스톤 대가리 놓고. 자, 불안한 인기마 싹 꺾고요. 자, 찍어 먹기 때리고 받치기 두방갈 예정인데. 자, 짭짤한 배당으로 팔리는 인기마필들 다 꺾어낸다면, 자, 예측권 20장 때려볼 만합니다. 자, 과천 9경주. 자, 1번마 슬링스톤을 대가리 놓고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겠습니다. 자, 9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 6경주, 9경주에 이어서 세 번째 메인 승부 10경주입니다. 자, 국산 4군의 1700 별정 B형. 자, 요거 10경주 역시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힙니다. 자, 오늘 경주 편성이, 대가리 짜여 있는 편성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자, 이런 날은 배당을 노리기보다는 구멍수를 압축해서 먹어야 되는 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자, 출주 공백이 좀 있습니다만은 1번 마 금화 제니스죠. 자, 이것도 현장에서 좀 불안불안하게 팔릴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출주 공백이 좀 있죠. 자, 병력에 보면 요배통으로 좀 쉬고 나왔는데 제가 훈련시키는 모습 보니까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자, 인코스 2점에 선행 추라이 나갈 수 있고 박태능 기수 갖다 밀어붙이는 거죠. 1700 경주거리 경험도 있고 직전에 박태능 기수가 5번 게이트에서 날라들어오면서 대가리 쳤죠. 자, 1번 금화 제니스. 자, 요것도 쌍복 대가리 놓고 자, 이게 2번 대천 에이스, 3번 빅토리 킹, 5번 비평, 6번 라운돌풍, 8번 한일달빛. 요것도 5마리 싸움인데 2, 3, 5, 6, 8. 나머지 마필은 싹 꺾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아야, 4번 마 영스톰이라든지 7번 베스틸, 9번 사바킹덤 싹 잡아 꺾고. 자, 1번 마 금화 데니스 놓고. 자, 이번 경주도 아마 현장에서 때리고 바치기. 딱두 방으로 제가 좁히겠습니다. 뭐 배당이 좀 허락이 된다면 세 방까지 가겠지만 허락이 안 되면 자, 메인 승부니만큼 때리고 바치기. 두 방으로 9경주에 이어서 10경주도 때리고 바치기 승부. 짭짤한 배당으로 상한가 한 방씩 때려낼 테니까. 자,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다시 한번 상한가 날리러 갑니다. 자, 10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마지막 12경주 역시도 마지막 승부.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자, 이거 조철이 주중에 대가리 올린 놈 나왔죠. 9번마 다이아삭스. 직전에 대상 경주에 나와서 배당 내고 들어왔죠. 자, 역시나 문세영 기수의 기승술이 돋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 역시도 경주거리는 1200이지만, 뭐, 선행 가는 놈들 4번 이스트 팔로스, 6번 젠테너리, 8번 글로벌 뱅크, 10번 어나더 스마트 코인. 자, 어떤 놈이 가든지 간에 선행 경합은 필연이다. 자, 전개가 유리하게 나오는 마필. 공백 위에 나와서 마필이 차츰차츰 좋아지고 있죠. 기본 잠재력이 그만큼 앞서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취입 전개 가능한 문세영이의 9번마. 다이아삭스. 자, 대가리 놓고. 자, 이번 경주도 4구멍, 5구멍 압축인데요. 자, 이번 야오 스마트캣의 선행부터 3번마 천지가 1200의 적정거리죠. 4번마 이스트팔로스가 직전에 문세영이가 선행 쏘고 버텼고. 자, 기본 능력, 7번마 뉴 시타델. 예전에 돌콩하고 맞짱 까던 놈인데. 자, 이제 나이도 좀 먹었고, 경주거리가 좀 짧지만, 기본 능력 한칼 있는 놈이고. 자, 8번마 글로벌 뱅크의 앞선. 10번마 어나더 스마트 윈드 앞선. 자, 선행마가 어떤 놈 하나가 편하게 갖다 꽂으면, 자, 9번마 다이아삭스하고 땡땡 굳어서 들어오겠지만, 선행마들이 지네끼리 비비는 그림이 나오면, 추입으로 따고 들어올 놈이 갖다 들어오겠죠. 자, 따라가도 되는 놈한 방.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려 있습니다. 자, 고놈에다 주력 한 방인데요. 자, 9번마 다이아삭스를 쌍복식 대가리 놓고, 자, 오늘 마지막 경주까지 찍어먹기 한방 들어갑니다. 자,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9번마 다이아삭스 대가리에 찍어먹기 한 방. 자, 12경주 찍어먹기 승부까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자, 대부분 찍어먹기 승부였죠. 이제 제주 경마 두 개인데, 자, 제주 경마 두 개는 모두, 달러 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오늘 제주, 토요일 제주 3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1400 핸디캡. 자, 오늘 과천 경마에서는 대가리 놓고 구멍수 압축해서 좀 찍어먹고요. 자, 배당 노리는 거는 제주 경마에서 한번 노려보시자고요. 자, 제주 3경주입니다. 자, 한라마 2등급 1400 핸디캡이고, 자, 이거는 대끼리 배당이 7배, 8배가 아니고요. 한 10배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대가리가 없습니다. 안쪽에 1번부터 7번까지 싹 팔립니다. 1번 백락1고부터 7번 회색등불까지 싹 팔리고, 외곽에 10번마 국내선까지 1, 2, 3, 4, 5, 6, 7, 10번 8마리 팔리는데, 자, 이번 경주는요, 조철이 노리는 놈이 그 와중에도 배당이 또 나오는 놈입니다. 아나짜리 하나 놓고.
의도적으로 배당을 한번 노리는데 백판까지 한번 짚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극심한 혼전인데, 직전 경주에 분명히 호전된 방구를 낀 놈이 있는데, 자, 이 직전 경주보다 약한 상대 만났습니다. 직전에 좀센 편성이었는데, 자, 요번에 얼레벌레 뭐 하나 믿을 놈이 없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조철이 아예 아나짜리 배당짜리 하나 놓고 배당으로 한번 의도적으로 노릴 수 있는, 자, 제주 3경주 배당 승부. 자, 현장 예상 요거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뭐 받치기가 됐든 주력이 됐든 이건 걸리면 무조건 배당이니까요. 자, 조철의 딸라박 산놈 선전을 해주길 바라면서, 자, 직전에 센 편성에서 뛰었 놈, 선취 탄력으로 날라올 놈, 1400에 딱 걸린 놈, 자, 제주 3경주 딸라박 승부 배당 노리면서 때릴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제주 메인입니다. 바로 다음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자, 제주 메인입니다. 자, 요거 4경주 역시도 딸라박스인데요. 자, 오늘 과천 경주는 다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기로 압축인데, 제주 격차 승부 두 개가 다 혼전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자, 이 혼전인데요. 2번마 삼다장군부터 3번마 명마대장, 4번 장군몽군, 6번 쾌속비행, 8번 광아의 주의, 9번 화룡특급인데요. 자, 5마리 정도 싸움인데, 자, 이것도, 자, 이번 경주 노릴 수 있는 벤츠한테 딸라박스가 조철이 눈깔에 걸렸습니다. 자, 3경주, 4경주, 두 경주 모두 딸라박스 대가리 놓고 때리는 경주인데, 조철이 노리는 딸라박스가 분명히 기본 능력이 앞서 있는 놈이고, 요번에 기승기수, 운짱도 제대로 앉았고요. 자, 이제 1110m 경주거리 경험도 있고, 상태도 좋고, 자, 이뭐 힌트 드리면, 휴양 갔다 와서 이제 호전세로 올라와서, 자, 이번 경주 한방 딱 때려 먹을 때가 됐습니다. 자, 고놈이 대가리인데요. 자, 현장에서는 이놈 저놈, 뭐, 니쿠사코로 팔리기 때문에, 자, 제주 4경주 메인 승부, 조철의 딸라박스 대가리, 뭐, 제주 경마, 뭐, 역시 조철 아닙니까? 네, 오늘도 금요 경마도 역시 제주 경마, 뭐, 1경주, 2경주, 5경주 때려 먹었는데, 제주 1경주에 남들 다 6번, 2번 때릴 때, 우린 6번, 4번으로 한방 때렸죠? 추격전, 7.7배짜리. 짭짤한 배당으로 하나 찍어 먹었는데, 자, 이거 오늘 금요일 제주 4경주인데요. 자, 조철의 딸라박스, 자신있게 하나 놓고 때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20장, 벤싼데, 시원하게 때리고 갈 테니까, 제주 4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조철도 현장에서 하이파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상한가 한방 때리게 될 테니까, 자,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기대들 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10월 5일 토요일 경마, 과천하고 제주, 여러분들과 함께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요. 자,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겠습니다. 오전장에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 3, 6, 9, 10, 2, 3, 6, 9, 10, 12, 2, 3, 6, 9, 10, 12. 제주교차는 3경주와 4경주고요.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6경주, 9경주, 10경주. 제주교차는 4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나머지 경주도, 뭐, 줄적 중에, 오늘 금요일 날 조금 아쉬웠던 거, 오늘 토요일 날 싹쓸이로, 또 조철 스타일로 한번 멋지게 날라볼 테니까, 자,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요. 자, 이 조철 스타일 유튜브 토요일상 보신 분들,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10월 5일 토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